안녕하세요. 포화석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코사인 제이 법칙, 제이 코사인 법칙과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자, 원이 하나가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는데 이때 ABCD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넓이를 묻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 원래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도 이미 이론강의 때 배웠었지.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요, 일반적인 사각형일 때 어떻게? 두 대각선의 길이 알고 있으면 대각선의 길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 이루는 각을 알고 있으면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대각선의 길이의 곱 사인 끼인 각 해서 구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 길이 구하고 또 뭐 대각선 이 길이까지 구한 다음에 진짜 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넓이 관련된 걸 봤더니 여기 있던 위에 있던 요놈 원래 사각형 이건 오각형이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은 삼각형, 다각형의 가장 기본은 삼각형이야. 삼각형과 원이 기본입니다. 근데 다각형의 기본은 삼각형. 저기도 있잖아요. 저 요놈과 요놈. 그래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삼각형 넓이는요. 일단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또 내신 대비할 때 또 여러 가지 공식들 지금 뭐 여러 가지 공식들, 헤론의 공식과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 두 가지 머릿속에 딱 기억해두고,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가장 기본이지, 초임 때부터. 밑변 곱하기 높이요. 또, 여기 있던 높이 관련돼서요. 그쵸? 우리가 하나 이번 활용 때 배웠어. 이번 챕터에서 2분의 1 AB 사인 끼인 각이요. 그래서 SAS 결전의 삼각형일 때, 요렇게 공식. 두 개 중에 편한 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높이 구하는 게 마뜩하지가 않고 2분의 AB 사인 끼인 각? 앗! 1, 4 그러니까 여기 있던 끼인 각 세타라고 할까요? 요 세타 그리고 당연히 여기 또 2, 3 요 끼인 각인데 요 각을 굳이 또 세타 뭐 다른 알파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타로 표현 가능하지 한 가지 기억해도 뭡니까? 자 이게 무슨 사각형이야? 떠들어 내접 사각형 내접 사각형일 때 이때 마주보고 있는 두 내각의 합은 항상 몇 도? 파이 라디안 180도다. 따라서요. 얘가 세타면 여기는요. 예, 파이 마이너스 세타 라디안 이렇게 될 거야. 잡을 수 있지. 따라서 이제 세타 관련된 어떤 하나의 정보만 캐치하면 끝나. 세타 관련된 조건식 하나가 딱 필요한데 그러면 끝인데. 근데 그게 보이니? 보이죠. 어이 뭐야. SAS. SAS. 아 그렇구나. 우리 제이 코사인 법칙 언제 빡 돌아와야 돼? SAS 또는 SSS 또는 뭡니까? SSS 닮음까지 또는 AA 닮음까지 여기까지가 떠올라주면 좋겠다. 그렇죠? 선생님 SSS하고요. SAS 결정 조건은 그러면 코사인 법칙이고 뭐가? ASA는요? 응, 그러면 사인 법칙. 됐어요? 따라서 됐잖아요. 여기 있던 파란색 요 BD의 길이요. 요놈이 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 선생님이 A라고 할까요? 드르르 요 길이 선생님이 A라고 할게. 그러면은 위의 삼각형에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밑의 삼각형에서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제이 코사인 법칙으로. 그쵸? 따라서 그것이 같을 거니까 식 하나 나오지. 여기까지가 수학의 이제부터는 산수 시작. 솔브하기를요. 산수하러 가자. 첫 번째 위의 거에서요. A제곱은 공식 다 알고 있지. 자 위에 간다. 이거 제곱 다 이거 제곱 1 더하기 4, 4, 16 마이너스 두 배 뿅뿅 2, 4, 8 뿅뿅 코사인 끼인각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또 밑에 거에서 마찬가지 A제곱은요.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 4 더하기 9 마이너스 2배 뿅뿅 4, 3, 12 코사인 끼인가? 끼인가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파이 마이너스 이렇게 1달락이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구한 요 값과 밑에서 구한 요 값이요. 당연히 같겠죠. 그쵸? 같은 길이 A니까. 따라서 두 개가 어떻게 같다 해서 우리 세타에 관한 관계식 하나 얻을 수 있겠네. 정리하러 가자. 얘는요 17 마이너스 8 코사인 세타 이것이 13 얘는요 2분의 짝수파이를 바꿔주자. 2분의 짝수파이는 용감하고 시식하게 어떻게 돼? 일단 용감하고 시식 코사인 세타 가세요. 2분의 2파이 간 다음에 파이에서요 세타 표면은 몇 사? 아 몇 사음이면 2사음이면 코사인은 양의 음이야. 음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다. 요렇게 1달락이다. 할 수 있겠죠? 요쪽 부분 많이 했어. 얘는 2분의 짝수파이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용감하게 가놓고 다음에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같이 마무리. 그 다음에 20 코사인 세타가요. 20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넘기면요. 마이너스 얼마 4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나와요.
지금 저각이 90도는 약간 넘는 각이야. 그쵸? 뭐 어쨌든 이거 구했는데 우리가 이제 구하는 정답은 다 한 거죠. 정답은 위에 있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끼니까 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얼마고? 사인 세타. 이게 저기 있던 위에 있던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하고 뭘 더해야 돼? 2분의 1 다음에 AB 사인 끼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끼니까 사인 얼마? 사인? 예, 저기 있던 파이 마이너스 세타요. 지금 이거 했으면 정답이거든. 그치? 굿. 요거 좀 바꿔줄까요? 정리 시작. 정리. 얘는요. 두 배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값만 알면 되겠고. 얘는요. 더하기 세 배의 세 배. 요것도 바꿔줄까? 얘는요. 사인 2분의 짝수파이죠. 이거 어떻게 하니까 안 바뀌어. 사인 세타 용감하게 가시고. 부호를 봤더니 파이 빼기 세타 2, 4분면에서 사인은요. 당연히 양이니까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겠다. 그렇죠? 부호 손댈 거 없어. 결과적으로 해산 정답은요. 예, 맞습니다. 5 사인 세타가 정답이거든. 이게 우리 찾는 저 사각형의 넓이란다. 여기까지 했지.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요.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 얼마죠? 일단 절대값 먼저. 얘는 사각형 그래도 되겠고 5, 1이니까 비평 5일 대 1.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아니면요. 그냥 바로 나올 수도 있겠고 얘는요. 루트 24 나오네. 그쵸? 사인 세타 5분의 루트 24. 그리고 얘는 지금 2, 4분면이죠. 2, 4분면. 그렇죠? 왜냐면은 90도 약간 넘어간 각이니까 x좌표가 따라서요. 이게 사인 세타 값. 너는 정답. 예, 루트 24. 4, 6에 24. 얼마입니까? 2루트 6이요. 정답은 빰빰. 예, 2루트 6이라고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자, 이 활용 문제 일단 뭐만 알아야 되는 거야? 제이코사인 법칙을 제때 써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게 보이는가?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잘 구할 수 있는가? 문제는 네 개 변의 길이를 알려준 상태의 내접 사각형이야. 내접 사각형 나왔을 때 일단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합이 180도인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상태에서요 이 넓이를 한 방에 못 구하니까 나눠져 있는 것 그대로 AB 사인 끼인각 AB 사인 끼인각 괜찮다. 세타면 파이만의 세타. 이제 세타 관한 정보 하나만 얻으면은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세타 관계식 하나가 필요해. 그때 뭐가 보여야 돼? SAS. 아하! J 코사인 법칙으로 A제곱에 관한 식을 뿅뿅 세워서요. 우리 코사인 세타. 세타 관련된 관계식 하나 얻어냈잖아. 얘는요. 지금 코사인 세타가 단위원 넘어가서 마이너스 5분의니까요. 90도를 약간 넘어가는 그런 각이에요. 2, 4분면에 있는 90도 약간 넘어가.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세타 관련된 사인 값. 하나 알면 구할 수 있잖아? 사인 세타는요. 당연히 이거 제곱하면 25분의 1.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얘가 25분의 24 루트 씌워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부호는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됐어요. 이거 한 다음에 알고 있던 삼각형 넓이 공식으로 식 세운 다음에 사인 세타 값 넣어주면 간결하게 정답까지 깔끔히 구할 수 있겠냐고. 이해 갔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